시간에 잠언 이렇게 공부 좀 해봤고요. 그리고 성지에서 나는 이제 작물들, 그다음에 과일이나 이런 거 조금 구경하면서 음식 세계를 조금 맛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책이 뭐냐면 그림책과 성경 공부도 저는 성서만 읽는 것보다 이와 같은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도판이 들어가 있는 거, 사진이나 그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신자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통독, 성경, 필사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성경을 전공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통독 쭉 하시면서 물론 우리가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지능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은총 안에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읽는 것인데 그런 어떤 위로부터 오는 빛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읽는 것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성경 자체가 배경으로 하는 그 안에 있는 세월만 해도 몇천 년이 되고요. 지리적인 범주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다 안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를 이렇게 쑥 이렇게 품어내기에는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건조해질 때도 오고 좀 막히기도 하고 좀 이상한 느낌도 있는데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맛이 좀 덜해진다고 할까요? 좀 꾸준히 이렇게 통독하거나 필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일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은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교육원에서 이제 사도직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 지금도 교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도움되는 것들을 같이 보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로는 지도나 도판이나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바탕으로 삼은 이런 종류의 책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꽂아놓고만 이렇게 날짜 정해서 공부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이렇게 집안에 좀 약간 흐트러진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손에 그냥 닿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듯이 왜 자매님들 미용실 가시면 거기 이렇게 잡지를 쭉 있잖아요. 그렇게 있듯이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차곡차곡 읽는 게 아니라 그 아무데나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몇 쪽 읽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책 자체가 사진과 그 내용이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엑기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으라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가까이 보면 떠들어본다고 표현하죠. 네, 그렇게 될 때 이걸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책 하나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효과를 얻냐면 맛있어집니다. 머릿속에 단어 읽을 때도 사프란이 어떻고 뭐 샤론의 들판이 어떻고 샤론은 백합입니다. 샤론이 뭔지 모르죠. 그냥 샤론인가 보다. 샤론 스톤 배우 이름이 뭐지? 네. 그래서 그것을 막 공부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근처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놓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와 지도, 저는 그 책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놓고 그냥 뜯어보는 잠깐씩 공부라고 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물론 그래도 떠들어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보조자료는 다 그와 같이 그냥 이렇게 놓고 근데 그러다 보면 집안에 그걸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뿐 아니라 아이들도 사실은 적어도 표지라도 눈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문화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런 문화 안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의성을 가서 가보겠습니다. 네, 의성활에서는 이제 이 여주인공 훌륭한 아내께서 여러 가지 직물 짜는 얘기만 하는데 자홍, 뭐 다홍, 진홍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무슨 색깔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보라색은 좀 이렇게 특별한 계층이 있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진홍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얘기할 때 그 옷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을 나타내는 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일단 색깔 있는 옷은 조금 상류층이고 이스라엘의 성경시대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복식이나 아니면 특히 복식, 음식보다는 복식이 그 지배층인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문화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넉넉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지배층하고 동화되려는 그 의향이 각각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죠. 아주 평범한데 조금 넉넉하게 약간 추리처럼 예쁘게 입으신 겁니다. 이제 현대인으로 물론 옷 입힌 건데, 모양은 굉장히 단순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생활에 대해서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맛보기니까요. 가장 많이 아마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씨.
네, 아마시는 우리나라 분들도 요즘에 조금 들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웰빙 건강 때문인데 뭐에 좋다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슨 콜레스테롤이 좋다고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버지한테 이제 갔더니 아마시가 있어서 제가 아 아마시 이러면서 봤는데 사진은 조금 크지만 약간 메밀 비슷한 정도 크기였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컸나? 먹어보니까 고소하던데요. 자, 이와 같이 아마포를 이렇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자홍색, 진홍색, 양모 이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한 건 색깔을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실을 자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염색을 하죠. 예, 실 상태로 염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멜 깁슨이 나온 영화의 한 장면에 마리아 역할을 맡은 장면인데요. 요것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이제 그 받아들인 건데 뭐냐면 아마 같은 것도 거친 천입니다. 아마지만 이렇게 급이 낮은 양모, 제가 보니 양모 갖고 가공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지면 이렇게 거실거실하달까요? 색깔 보시다시피 조금 파편색이죠. 염색했다기보다 자연색. 요즘은 이런 게 더 비싸긴 한데 예, 가난한 평민들의 옷이었습니다. 마리아 역할 맡은 분. 그 다음에 옷감 만들기 물레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실에 이렇게 자르는 거. 이거는 전부 현대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재현한 거죠. 양털을 빚고 실을 자르는 모습.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그 다음에 짐승털이기 때문에 이제 세척하는 과정이 있고요. 한올한올 입는 과정이 있는데 자세한 공정은 좀 그렇지만 비슷한 과정으로 이렇게 실 잡고 그 다음에 직조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고요. 비슷하죠. 우리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직조할 때는 가로세로 해가지고 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외할머니가 하는 걸 조금 보기는 했어요. 형상복은 어떤 모양인가? 형상복은 예, 약간 이거는 색 있는 거로 입혔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헐렁한 이게 튜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있는데 넓고요. 예, 거치지 발목까지 내려오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걸치는 거 머리에 쓰면서도 걸치기도 하고 보통은 이 정도 길이가 흔한 건데 더 긴 것도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루키에 나오는 영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일할 때 이거 아주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여기는 앉아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잘 때 이불처럼 또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소매가 반소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장신구랑 관련해서 사실 조금 다른 거는 뭐 그냥 도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 언급하고 싶었던 게 아가서의 이제 인장처럼 가슴에 차고 다녀달라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문맥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소중히 여겨달라는 뜻이죠. 근데 딱 듣기 인장처럼 가슴에 매달을 보면 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인장이라는 건 인간도장입니다. 그 인간도장을 목에다 차고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인간도장이 없었을 것 같고요. 남자들이 이제 일종의 중요한 계약일 때 종이나 흔치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돌 아니면 톨, 짐승의 뼈 이런 걸 깎아서 이와 같은 거를 만듭니다. 새기는 거죠, 조각을. 그래서 이렇게 진흙판이 아직 말랑할 때 찍어요. 굳으면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뭐, 그 원하는 계약서가, 보통 계약서입니다. 글을 쓰고 거기다가 이것을 찍어서 일종의 인간 효과를 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원통형으로 만듭니다. 원통형. 지금의 왜 그 도장과 아랫부분만 지금은 안 쓰죠, 도장들을. 근데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얘를 그 진흙판 같은 데 땡그르르 굴립니다. 아직 말랑할 때. 그러면 이 원통 돌아가면서 새긴 것들이 다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인간도장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면 남이 흉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도장이 이렇게 세밀하면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 다 따로따로 지금처럼 주물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도장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뿔이나 소재에 따라서 색깔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인장입니다. 아가서 등장하는. 인장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지나쳤지만 여기 그 원통일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끈으로 매달았는데 어떻게 하기가 애매하죠. 옷은 뭐 헐렁하게 그거 하나뿐인데 그죠? 벨수도 별로 시원찮고 그래서 어때 목에 거는 겁니다. 인장은 끈을 매달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굴된 유물에 보다시피 이게 인간 도장 인장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쇠고리를 넣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발달합니까? 장식 효과도 내는 거죠. 어차피 목에 걸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고리들을 좀 좋은 금속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끈도 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인장이 없죠? 그러니까 인장 안 하고 장신구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으로 이렇게 딴 거 딱 보시기에도 여자들 목걸이 같죠? 여자들 장신구입니다. 물론 평민들은 이런 걸 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일상활 가운데 이제 또 남성분들 옷도 한번 보고 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뭐 큰, 남녀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다인들 딱 보기도 이제 유다교 신자인데 보이시겠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유다교 신자들은 흰색 천인데 푸른 줄이 들어가 있는데 마데달에서 마더델에서 수요회가 아닙니다. 유다교의 그 쇼월 같은 데서 기도 그 율법 두루마리 읽을 때 기도할 때 이것을 쓰고 하고 지금 이런 게 손끝에 뭔가 쥐고 있는 게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보이실 텐데 이 쇼월 같이 생긴 거 끝에 치치라고 부르는 그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을 정말 목숨처럼 여겼냐면 어떻게 하면 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릴까봐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성국값을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옷에다가 술을 다는 겁니다. 옷이 이렇게 걸어다닐 때 흔들리잖아요? 그럼 술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유다교 신자는 아니지만 당대의 옷이 비슷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술을 달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건하다는 걸 좀 드러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뭐 술을 달고 이랬다고 표현하신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혈하는 여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수님 손자락 옷에 옷자락 끝이라도 잡았으면 내가 나으련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자락 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옷자락 정말 끝자락일 수도 있고 요렇게 술 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에게도 스승으로 여기셨거든요. 랍비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이렇게 술이 달린 그런 걸 입으셨을 수도 있다. 네, 증거는 없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네, 이렇게 술 달린 걸로 차고 다니기도 했지만 이 두루마리를 입을 때에는 이것을 쥐고서요.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줄을 따라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정결례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말씀이 글씨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실제 이걸 필사하는 필사가들은 쓰다가 글씨를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지운 경우가 많거든요. 양피지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다시 쓰는데 다른 양피지에다 쓰는데 쓰다가 틀린 그것을 필수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는 것도 아니라 따로 공간, 우리를 치면 뭐 벽장 정도를 마련해가지고요. 그것들을 모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하느님하고 같은, 하느님의 현존이 있는 것으로 그 글씨 자체에 그 히브리어가 쓰여진 그 양피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경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게니짜라고 아주 유명한 가장 뭐 최근에 1세기도 안 되는데요. 발견된 헛간 같은 데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양피지가 엄청 많이 발견된 겁니다. 필사하다가 틀려가지고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학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죠. 여러 가지 이제 사본을 보기에 그래서 실제로 양피지를 대하는 자세가 그랬다는 것과 손가락 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옷자락 술 갖고 하든지 아니면 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옷챙이처럼 깁니다. 길어서 끝에 사람 손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인데 금속이나 주석이나 아니면 은이나 금도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야들한테 손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그 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펜 갖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랬듯이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야들을 맨날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옷자락으로 지금 읽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의생활이든 음식이든 이것이 신앙과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아까 빵이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그 주생활, 집안과 관련돼서는 집 겉모습보다는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였냐면은 여인하고 관련돼서는 일단은 빵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맷돌 얘기가 나온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대림 나가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날이 갑자기 닥치면 둘이 맷돌이 갔는데 한 명만 데려가고 저는 늘 그것을 읽을 때마다 아, 그 남은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맷돌이 일단은 힘든 작업이니까 둘이 이제 붙잡고 이렇게 맷돌을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미워하고 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분을 알면은 마중을 나가겠죠. 아, 하고 맞아들이는 그 사람, 즉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그분을 모시게 된다는 것이 깨어있지 않고 그저 맷돌만 가는 사람은 오셔도 오나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맷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집안에 있는 그런 가전제품에 해당할까요? 일종의.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하느님이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 가운데 아까 겉옷처럼 맷돌을 담보로 삼았을 때 그것을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돌려줘라. 왜냐하면 맷돌이 없으면 지금처럼 정미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 발씩 뭔가 쌀을 빻아온다고 그러죠. 네, 겨우 껍질 벗기는 쌀이나 밀을 여기 밀인데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맷돌질이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그날 먹을 곡식을 갈아야 돼요. 이 책에는 뭐 서너 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물도 길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갈아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 묵은 게 아니니까. 다만 맷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그것을 담보로 맡긴다는 건 그야말로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맷돌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 빵 굽는 화덕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키프로스는 이제 그리스 앞에 있는 그 섬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니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화덕에서 빵 굽는 게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조금 더 낮은 형태의 화덕을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납작한 빵 굽는 일이 되게 중요한 가정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피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납작한데, 이렇게 약간 구운 납작빵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도 아마 이스라엘 가면은 이와 같은 빵을 구경하실 겁니다. 약간 볼록합니다. 중국식 공갈빵보다는 좀 납작한데, 요것의 특징은 이제 옆에 이렇게 칼집을 내는 안에 공간이 좀 있어서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료라고 할까요? 콩 볶은 거, 뭐 이런 것들 넣어서 약간 큰 마늘 비슷하게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맛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의 화보에서 사진을 좀 넣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의생활보다도 특히 먹는 거, 그 식생활에서 중요한 건 빵하고 물입니다. 일용할 양식할 때는 일단 빵과 물이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포도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일이나 가능하다면 뭐 치즈, 그걸 옮긴 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빵과 물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거라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위치 자체가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강대국이 있고요.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늘 우리 한반도처럼요. 가운데 끼인 나라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많이 발달시켰냐. 전쟁 나면 피난 가야 되고, 피난 가면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곡식 창고, 그다음은 물전장소. 물전장소는 비도 안 오기 때문에 비올때 무조건 저장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해 둔 곳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이 유적지라 가보면은 여기다가 물 저장했다가 어떻게 먹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먹는 또 방법이 있는데, 물론 끓여도 먹었겠지만 포도주를 조금 타서 포도주에 살균 효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의 경우는 뚜껑을 덮어두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했던 것들 가운데 음식 문화 다른 무엇보다 7개의 농작물과 그다음에 물과 빵의 중요성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조금 마음에 간직하고 볼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단소조, 정착민들이 만든 폐단,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거기에 지하 저장고인데 굉장히 깊죠. 네, 곡식은 항아리 보관하고 되게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무기토라고 나오는데, 무기토가 이제 제가 예전에 야곱의 우물 성경 묵상잡지인데요. 거기에 묵상 연재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무기토에 대해서 조금 썼었는데, 무기토는 아마겟돈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무기토에 있는 그 지역 이 이름을 따서 아마겟돈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미래에 오게 될그 묵시록의 전쟁은 아마 여기서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머겟돈에서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관사를 붙여가지고요. 여기 이 곡식 저장고는 얼마나 큰지 계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30m가량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쏟아부었고, 점점 먹으면서 이 밑으로 계단 내려가서 토하겠죠. 겨의 형태로, 밀그 껍데기가 있는 형태로 보관했을 거고요. 역시 곡식 창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국토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발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 말씀드렸는데, 빵과 물과 함께 이 사람들이 많이 나기도 하고, 사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의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는 문화거든요. 유목민이지만. 그래서 이 기름은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이제 또 보관하는 일이 많이 중요해서 이런 항아리. 기름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입구가 좁죠. 그리고 양손으로 이렇게 보통 붙잡아서 이렇게 하는 항아리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전부 다 이것은 유적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국토에 발굴을 하다 보면 많이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빵과 물을 보관한 저장시설 가운데 크게 구덩이를 판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이 밑이 왜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세워놓지도 못하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제일 저장할 때 부패되는 것이 좀 덜한 어떤 구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했고 그러다가 받침대들이 실제 보관할 때는 아마 흙 같은 것에 이렇게 박는 형태로 우리 왜 겨울철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겨울철에 김장동 쓰시 그렇게 박아서 썼습니다. 물 보관하는 시설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것은 화덕과 저장 이제 항아리 있는 모습이고요. 항아리 같은 경우는 전쟁 나면 굉장히 부서지기 때문에 많이 안 남아있습니다. 조각들 맞힌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화재가 나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전쟁 후에 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도시 전체가 이렇게 흙 속에 파묻혔다가 후에 몇 세기 지난 다음에 발굴이 됐을 때 이제 구해낸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요. 이와 같이 약간 저희가 맛보기로 몇 가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맛보기로 했고요. 나머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책을 좀 참조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특별히 여기 그 물론 성경시대 여인들의 그 몇 페이지인가 굉장히 하나에서 나름 저자가 여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 그래가지고 대략 53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가 안 되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놨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눌까 했는데 그 자세하게 예를 들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여성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놨는데 굉장히 흥미롭기는 했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묶어서 저희가 시간이 이제 적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아까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성들은 성전에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기는 갔어요. 그래서 성전 그 구조를 보면 여인의들이라고 있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그 공적인 공공장소에 나갈 때 굉장히 한쪽에 이렇게 제껴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는 정말 각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 누가 조금 더 뭘 많이 받은 것 같고 누군 좀 덜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지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사실인데 하느님 안에서 눈이 새롭게 열리면은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구약 시대에 정말 남녀 차별이 굉장히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남성의 경우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성전이 없어진다면 회당에서도 이제 두루마리 펼쳐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공적 일종의 기도생활, 그것과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좁은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교시 때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일상과 기도삶 자체가 항상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아침에 어두울 때 눈을 떠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삶 안에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거고 기도삶과 일상삶에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여기서 모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그 신앙생활 부분 조금 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때는 아시죠? 메노라. 예, 그래서 사실은 여성 남녀 차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로마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구약 성경 가르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본당 신부를 하신 프랑스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특이했습니다. 본당 신부를 했다. 이제 이분이 물론 굉장히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이 미사를 드릴 때 히브리어로 미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히람으로 미사를 하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가 히라보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히브리어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머무는 동안 1년 가까이 미사를 히브리어로 하면서 갔는데 이분이 이걸 약간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미사 교본이 이제 히브리어로도 있고, 왜냐면 거기에 히브리어를 아는 분들이 예수님이 히브리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랑 때문에 복구한 거죠. 사실은 뭐 원래 오리지널은 아닌데, 다만, 그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촛불을 두 개를 키는데, 이 교수님은 예, 거기에 참석하는 수련하고 평신도 여자분들이랑 성도분들, 나머지는 이제 대개는 예수의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신학생이나 신부들이었는데 10명 남짓했어요. 그럼 항상 여자분들에게 촛불을 키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스카 때 안식일 전에 특히 파스카를 안식일 전에 금요일 저녁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인 거예요. 안식일 준비는. 그러면 그걸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초를 누가 키냐면 여자가 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전례 상상 이게 구차적인데. 근데 교수님 설명 그거였습니다. 여성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개념 안에서 항상 생명의 통로로서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의미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함부로 다루어지고 소홀히 된 것도 있지만 여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온다라는 개념은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6일 동안은 일하고 땅을 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돼서 창조 때의 모상을 회복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체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져오는 그 일을 여성이 촛불을 켜는 행위로부터 시작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촛불을 제가 이제 또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말로 구절이 그 구절을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빌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꾸로 다시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을 켜는 거. 이 메노라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가셨다면 아마 기억하실 거고 예, 공항에 내리면 7초대가 엄청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뭐 상징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그 신정 전시잖아요. 그렇죠? 국가와 종교가 일체가 된. 그래서 일곱 개 행 이것은 특별한 숫자인 건 아시죠? 일곱 개의 초대. 7초 때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가정에서 일단 아까 제가 여성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이 좀 엄격하겠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일단은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명이 많이 나왔지만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징물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물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에블라, 그다음 마리 이런 이름들을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의 오래된 그런 도시들이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성입니다. 여성 옆에 거 보면 뭐가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기 조그만 게 네, 가슴이 있습니다. 아기를 젖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여성이라는 것도 알고 여성하면 가장 중요한 게 생명, 풍요로움,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풍요의 상징. 그래서 보통 고대에는 남성신도 있었지만 되게 남성신은 전쟁과 관련되고요. 여성신이 더 셌습니다. 여성을 더 숭배했던 것은 고대 자체가 물질적으로나 수명에 있어서나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 풍요함, 생명의 지속성 이것이 굉장히 절대절명의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신이 훨씬 더 강력했었고 그 여성신은 비너스의 개념, 이것은 이제 서양 유럽신은 미모에서 비율을 따지는 비너스의 개념이라면 동방에 있는 신들은 전부 풍요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성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그 잠언의 알파벳 10편을 보시거나 이런 것들도 어머니라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 여성신, 가정예배에 사용했던 소신상이다. 집안에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그래서 고대부터 여성은 출산과 관련해서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늘 가슴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요. 아주 더 크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 동상도 석상 같은 거 보시면은 두 개가 아니라 한 100개 가까이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네, 조금 볼 때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네, 태어나는 그
것과 관련된 자궁과 관련된 부분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단순화시켰죠. 그러니까 수호신상이지만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들이 이제 주로 신앙생활에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이걸 했어야 됐었죠.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에는 동전 자체가 그 그리스나 라틴계 동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가기 직전이었는 성전 뜰 안에서 예, 이스라엘의 쉐켈이라는 돈으로 바꿨어야 됐습니다. 환전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방인의 돈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마당이 넓었었죠. 그리고 그 제물이 만약에 곡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곡식단입니다. 태워서 바치는 거죠. 태운다는 것 자체는 이 기운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향한다라는 거. 그래서 후에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 하느님께로 향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흔적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치더라도 하다못해 미사 때고 봉헌금 내고도 위로 한번 들었다가 바치지는 않죠. 딱 현금만 빼고 예, 사제, 예, 사제 계산빵을 들어서 일종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인데, 위로 향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뭐를 위로 올려서 또는 흔들어서 불살라서 바칠 수 있는가? 지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세탁 기도를 다 할 수 있지만, 지향을 딱 얹고서 스타트하는 거 있죠.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변환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향이 없는 것은 자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저희가 하는 저희 책 만드는 책과 음반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만들 때 그냥 하면 일입니다. 노동. 그런데 저희가 지향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 지향을 한다는 때에는 암묵적으로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하고 싶지만, 예, 이걸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예, 이것이 여기 불을 사르는 것과 같은 효과죠. 왜냐하면 이걸 태우면 못 먹잖아요.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후 시간에 조금 푹 쉬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오십니다. 뭔가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내가 얻어야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지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간을 불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지향할 때 한 번을 쓰면 향자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쓸 때 이렇게 하는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찍는 거 보십시오. 걔는 수평으로 있지 않고 위로 향합니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향할 향자입니다. 지향을 갖고 할 때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성전이 옆모습이고요. 그냥 여러분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제가 밑에는 지금 짐승을, 예, 짐승 제물을 잡아서 바쳤고 위로는 이제 곡식단인 것 같습니다. 의복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친숙한 이미지들이죠. 자, 이런 것이 공식적인 기도 생활인데요. 이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 로마에서 함락해서 완전히 불타고 서쪽 벽에 일부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유배 때부터 이미 생기기 시작했죠. 페르시아에게. 근데 해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시리아 유배 1차 유배고요. 그 다음에 2차 유배는 바빌론, 예, 신바빌론 해들이 이렇게 유배를 간 다음에 일단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성전이죠. 일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회당이라는 것이 유배지에서부터 약간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고 성전을 복구했죠. 그래서 그때 성전은 굉장히 좀 초라했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 돌아가신 다음에 AD 70년이죠. 기원후 70년에 드디어 완전히 몰락한 다음에, 그때 유배는 가지 않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도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미드라시라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은 학교입니다. 말씀학교. 요거는 이제 지금 회당과 그 말씀학교의 간판이 히브리어 있는 것 때문에 했고요. 예, 제가 수업했던 교수님인데 프랑스 분이, 이분은 예, 저희를 데리고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프란치스칸 신부님이신데요. 요게 회당, 방금 지나가서 회당장에 들어와서 회당 입구고요. 회당 입구에는 우리를 치면 문패 같은 것이 늘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성경 보시다 보면 말씀을 사랑해서 늘 밤낮으로
너랑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이마에 붙이고 성국갑에 넣고 예, 그 중에 성국갑인데 그것을 몸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마에 부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몸에 붙이면 데리고 다니는 효과가 있지만 한 집안에 들어설 때에도 또는 그 집에서 나와서 외출할 때에도 늘 하느님의 말씀을 예,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문간에 붙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몸패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붙여놓고 끝난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여기에 손을 얹죠. 그리고 이 안에는 조그맣게 말씀 두루마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네 마음과 생각과 내 그 구절이 보통 많이 들게 다른 구절도 넣기도 합니다. 현대 신앙생활에 회당하고 이제 쭉 이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몇 개 넣어봤는데요. 현대 젊은입니다. 전 대학생인 걸로 알아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대학교 근처였는데 예, 노트북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가 보이냐면 머리에 있는 모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뭔가 걸치면서 거기에 술을 단다 그랬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찌찌지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바깥으로 나와 있네요. 예, 요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앞에서 찍은 건데 아이들, 그 다음에 유다인의 그 특징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규정에 따라 귀밑머리를 자르지 않죠. 면도 칼을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그래서 요 귀밑머리 기르는 게 나와요. 예,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로 나왔고요. 예, 서쪽 그 통곡예배에서 예,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성국갑 이마에 한 것, 그리고 팔에다가도 이렇게 묶어놓는다 얘기하는데 긴 바주끈을 매달아서요 팔뚝에 칭칭칭 감습니다. 이렇게 몇 바퀴 감고 그 끝에 이제 여기 성국갑이 또 매달려 있죠. 이마에 있고 팔뚝에 있고 이 곽을 열면 역시 조그맣게 우리 말씀 사탕 아마 많이 아시죠? 그와 같은 크기로 넣은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조금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넣은 자료인데요. 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도시의 한쪽에 보면 한편에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성당을 만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모님과 관련된 묘자리를 두 군데를 기념으로 성당을 세웠는데 다윗의 묘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다윗 상을 만드는데 다윗이 수금을 탔다라고 하고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숫자를 다윗이 직접 지었다고 믿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 시절에 가장 완성했던 게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 가장 시편이 많이 작곡됐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휘하에 있을 때 수금을 타서 진정시켜주곤 했다. 그것에 따라서 다 수금입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상에 서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가 잘 안 보이시지만 킹 데이빗, 예, 다윗 왕인데 이것이 데이빗, 예, 다비드라는 히브리어고 하마레, 마레, 멜키세데가 멜키, 말라, 그리고 멜레, 이것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붙였는데 우리로 치면 더 킹입니다. 그 왕. 그래서 너무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관사를 붙여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왕 그러면 다 알아주는 거죠. 다윗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묘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러 신신님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요. 그럼 가면 그 묘라고 하는 데가 아주 좀 조그맣고 초라한데 아마 가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남녀가 기도하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Women's Prayer Section 그래서 여성 기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구입니다.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철창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입구 위에 다시 또 여성 기도방이라고 그쪽 방향 틀리지 않게 써붙여 있는데요. 역시 매주자가 달려있습니다. 조금만 대고 예, 들어가면서 또 손을 대고요. 예,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는 여인들. 이게 이제 말씀 두루마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다 여기 자기왕의 희신과 관련된 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느냐 없느냐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오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과 예, 그 다윗 왕이 보여줬던 임금이지만 하느님 앞에서 겸손했던 모습 그리고 그분의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 역시 다윗 묘의 장면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 저희가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점검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운 그 잠언에 나와 있는 성경시대의 여인의 상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까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훌륭한 아내,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다. 철인, 네. 울트라 슈퍼우먼, 워킹맘도 아니고 엄청, 네. 그것이니까 벌써 약간 좀 실현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이 별로 좋아, 크게 좋아 보이진 않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인의 모델일까요? 라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예. 잠언의 시인 이건 정말 훌륭한 아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아내를 얻으려고 이스라엘의 그 고관이나 배웠다는 사람이 애썼을까? 답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 예, 그 잠언 시편 거기에 실린 두 개의 구절을 뽑아봅니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있다. 26절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네, 이것이 이제 조금 그 여성의 많은 활동 가운데 탁 앙코처럼 박혀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시편의 앙코 맞습니다. 지혜, 주님을 경외함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잘 살지를 못했죠. 이스라엘이. 사람이기 때문에 빛나가고 또 빛나가고 그 역사를 담은 것이 역사서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임금들이 지도자가 잘 못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 역사가 역사서들에 묶음해지고 그러나 임금이 있을 때 임금 옆에 중요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관련된 역사를 읽으실 때에는 그 옆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과 관련된 신정 정치가 아닌 나라들에서 임금은 최고 통치자지만 로마 제국이 다신교이긴 하지만 황제는 거의 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임금은 대리통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개념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있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서 한다. 그 개념이 이스라엘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땅까지도. 그래서 임금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라서 이 임금을 보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자입니다. 빛나가면 그것을 도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꾸중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혜를 하는 것을 통치를, 통치 지혜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혜는 이집트의 지혜 문화과 차이나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의 지혜는 항상 하느님 경외하고 동의합니다. 지혜는, 예. 여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호크마라고 얘기하는 여성 명사고 히라버는 소피아네 이것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사피엔사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개가 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어는 위즈건인데 영어에는 남녀 성이 없죠. 이 세 개의 언어는 남녀 성 구별이 되는 그런 언어권입니다. 그래서 남녀 성이 구분되니까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성으로 의인화가 많이 되고 예.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리스어로 소피아죠. 근데 이것을 의인화하는 건 아니고 지혜를 이제 아테네 여신에게 결부시켰어요. 아테네 여신은 전쟁의 여신입니다. 전쟁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화권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혜가 여성 명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공부한 시편, 잠언 시편이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내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지혜를 가리키는 거고 그것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 일단 잠언의 지혜 모습이 지혜 여인하고 우둔한 여인을 9장에서 다루거든요. 예, 후에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잠언 9장이 이렇게 지혜 여인하고 우둔한 여인을 비교합니다. 잠언 7장 4절에는 지혜한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혈육입니다. 가족이죠. 한 집에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3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훌륭한 아내라고 말합니다. 역시 지혜를 의인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내가 하는 일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 네가 하느님을 경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 그게 그냥 아내가 마치 내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남편인 겁니다. 남편이셔서 내가 하느님을 경외해서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로 오면은 마치 아내를 하나 얻은 것처럼 가화만사성인 거죠. 그래서 왜 이거를 그 축복이라고 하느냐. 그 시대에는 내세에 대한 관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아직
많이 발전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수명이 짧으니까 장수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시대니까 풍요로운 것, 밥 넉넉히 먹는 것, 옷 따뜻하게 입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31장에 훌륭한 첫 번째 줄 이거였죠.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업보다 높다. 산호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잠언의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산호보다 값진 것. 예, 산호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훌륭한 아내와 지혜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전체에서 또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거죠. 3장 13절에 나오는 행복하여라 지혜를 찾는 사람. 그래서 잠언 전체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온다라는 걸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요. 그래서 훌륭한 아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철인 같은 아내가 돼야 되나, 우리 어머니 철인이었나 뭐 이렇게 보실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지혜와 친해지라는 뜻이고, 요즘 많이 우리 삶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하면 떡떡 이건 건강한 식품입니다. 일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진단받아서 여러 가지 사는 날까지 건강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건강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처음에 되게 뭐냐면 몸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1시간씩 성취로 배우니까 이제 의문인데 15분 지나니까 몸이 꼬부러져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웰빙 중요합니다. 근데 웰빙의 내용을 볼 때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먹거리나 건강식품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안 웰빙이 되려면 두 가지, 마치 두 개의 그 기둥처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웰리빙. 여기에는 단순히 건강한 것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잘 되는 것도 웰리빙에 속하죠. 내가 아는 분들이 잘 되는 것도 웰리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섬김과도 직결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 드러난 것을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웰리빙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웰다잉에 있습니다. 우리도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죽는다는. 근데 모릅니다. 그 세계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다만 자기 개인의 삶에서 지금껏 살아온 삶 안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웰다잉에 대한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할 때는 다 알아서 신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하고 알아온 시간들,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준 말과 행동들 안에서 그 사람이 아직 하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서 믿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주님과의 신뢰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흔적들을 잘 알아보는 것, 잘 기억하는 것이 웰다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웰빙이라는 거죠.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잠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나는 저는 기도할 때 웰빙을 위해서 웰다잉과 웰리빙이 다 포함된 걸 위해서 제가 하는 작은 실천이 있다면은 저희 이제 기수자니까 기도가 또 번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시편 1편을 항상 읽고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1에서 3절까지만 읽고 합니다. 왜냐하면 4에서 나머지 그 절은 악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악인들은 하느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악인들의 길은 하느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신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길만 잘 챙기면 됩니다. 그게 훌륭한 아내, 거기에 맞는 것이죠. 거기에 남편에 대한 탓이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남편은 마치 실업자나 이런 것처럼 나오죠. 예, 그것이 나에게 초대하는 길만 가면 되는데 여기 시편 1편에 보면은 두 번째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주님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 두 번 썼지만 원문에는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가 뭔지는 아시죠? 예, 우리를 치면은 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고 그냥 내가 통독 몇 번 했다, 필사 몇 번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뭘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사하신 분 전 존경합니다. 통독 열 번 하신 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좋아, 그분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좋아하는 분. 뭘 얘기했을 때, 아, 그 이런 구절이 있다라 난 정말 좋아해.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분. 이분이 그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분이죠. 왜 좋아하려면 사귀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두울 때 일어나서 밤늦기까지 물레질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밤낮으로 네, 얼마만큼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다만 밤낮이라는 건 히브리어 표현에서 뭐냐면 날마다 자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하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그러니까 훌륭한 아내 즉 훌륭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한마디로 일상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온 것처럼 여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정말 성경 읽고 싶었겠는데 저녁이 되면 눈이 안 떨어져서 잠자리가 있는 침대가 나를 부르죠. 예. 아침이면은 부스스 한 채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왜냐하면 나 때문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지혜를 주님에게서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를 제임스 수사라고 이제 갈매 수사님인데 제가 이 기간 동안 읽은 책이 있어요. 성공무 신부님의 일상도로 살아가는 인간인데 여기에 나온 건데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매주말에요. 이분은 모든 일상을 다 지향을 두어서 했습니다. 이 구절을 남겼습니다. 나는 프라이팬 위에 오므렛을 뒤집을 때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 사랑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 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냥 하시던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엇을 한다? 네, 지향을 갖고 사랑, 다른 말로 정성을 넣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사자, 네 개의 음절로 겨울 되면 자주 걸리는 게 감기죠. 감기에 걸리지 않게 감기 정지, 감기 멈추라고 감기 정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일상도를 살아가는, 그 일상도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오르게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제가 믿는데 자, 감기 정지, 여러분 한자씩 띄워보십시오. 사자 성화처럼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기, 기도하고 정성을 넣어서 지, 네, 지향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껏 늘 해오던 일.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